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홍태희입니다. 우리가 저기 6시부터 점령을 모아야 되는데, 지금 35분 남았거든요. 지금 마지막 거면 차라리 희망이 나갔을 텐데, 조금만 더 참으시고. 저희는 저희 국민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 홍경원 교수님 팀, 그리고 벤토피아 이성환 사장, 또 에어파인의 김광현 사장,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해 연도 연구 목표는 환기장치 요소 기술을 개발하고 현장의 적용성을 평가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려고 하는 최종 목표는 한국형 저에너지 친환경 환기 시스템을 개발하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적인 환기장치 요소 기술을 개발하고 이것을 어떻게 통합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여기 아래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전열 교환기 시스템,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급형, 그래서 고급형,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것이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 고급형,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는 말이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저희가 쓰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그 배기 장치, 주방 후드라든가 욕실 배기 팬을 이용해서 그 대신 그 벽, 외벽이나 실간 벽에 그 통기 구두를 설치를 해서 적절하게 에어플로우를 형성하게 하는 그런 방식을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거 작년에 한 내용을 그냥 입증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고급형이 됐든, 그 말단의 그 환기 캡에 의한 어떤 대기 성능을 작년에 어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풍속에 따라서 약 한 5%, 10% 정도의 그 대기 성능이 향상된다는 것을 작년에 보였고, 일단 올해는 저희가 한 것이 하이브리드 환기 시스템을 사용할 때의 외기 도입구를 콜드 드래프트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좀 개발을 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것이 이제 단순 개구부, 그냥 구멍이 퍽 뚫려 있는 경우하고 이제 이런 외기 도입구가 붙어 있는 경우에 실내 환경을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특징 중에 이제 하나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온돌 난방, 바닥이 이제 가열이 되는 상태에서 외기가 바로 벽으로 해서 들어왔을 때 그것이 그 근처에 있는 사람한테, 특히 좌식 생활을 하는 사람한테 그 콜드래프트를 발생할 수 있고, 또 그 외기 도입구 근처에 결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싶어서 CFD를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위쪽에 있는 것이 그냥 단순 개구부가 있을 때 찬 공기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있고, 이것은 이제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찬 기운이 들어오고 있고, 이것은 이제 아래쪽은 막아놓고 위쪽과 옆쪽만 틀어놨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그 콜드 드래프트가 밑에 확연하게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PMV 계산한 결과인데, 보시면 외기는 굉장히 파란 게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전 실내 공간에 대해서 PMV가 -0.5에서 0.5 사이에 있는 비율을 보니까 케이스 1인 경우에 71%, 81%로 증가했다. 15% 증가했고,
ADPR, 즉 EDT가 유효 드래프트 온도가 마이너스 1.5도 1.5도 사이에 있는 구간이 우리는 회절 경영이라고 보면 73%에서 86%로 한 16.7%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저희들이 한 것이 이제 옷을 현장에 또 실험을 해보자 해서 지금 대림 그 대전 그 저기 연구소에 가면은 또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설치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디로 해서 빨갛게 된 것이 이제 외기 외벽에 설치된 통기구고 파란색으로 된 것이 실 안에 있는 그 통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를 저희가 이 벤트라고 그러면은 이 주방 후드하고 그 옆에 있는 그 배기구를 같이 동시에 가동했다 했을 때와 껐을 때 아 팬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벤트의 경우는 여기 있는 빨간색과 파란색을 닫았을 때하고 열었을 때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추적가스 실험하고 김일도 실험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추적가스 실험을 한 건데 룸 1, 2, 3하고 거실 제 주방을 같이 보고 케이스 1, 둘 다 껐을 때 아무것도 틀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 김일도가 사실 굉장히 안 좋은 상태가 굉장히 그 아니 막았죠. 다 막았는데도 거기가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온갖 그 환기 구멍이 다 져 있어요. 바닥 그 저기 바닥 그 밑에도 그 통이 있고 또 이 지금 통기구들도 전부 다 뭐 막았다고 하지만 또 거기도 기밀이 저기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기타 것들은 다 막긴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굉장히 그 루스한 상태로 나왔고 이제 케이스 4가 뭐냐면은 다 열어놓고 한 상태죠. 다 열고 팬을 틀었을 때 했을 때 이제 0.7회 정도가 완벽하게 맞춰지고 케이스 2의 경우는 이제 막아놓고 팬만 틀었을 때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기대했던 것은 보통 집 같은데 굉장히 기밀한 집에서 주방 후드를 틀었을 때 이 케이스 2의 경우에 아마 대기가 잘 안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고 했었는데 기밀하지 않은 관계로 해서 그냥 이거나 저거나 그냥 굉장히 많은 상태로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좀 시험 결과가 좀 별로 안 좋아서 다음에 다시 다른 곳에 설치를 해서 지금 실험을 하려고 계획을 실제 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 6.7회 이상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비율을 알기 위해서 기밀성 테스트를 해보면 한 0.1회 정도 그렇죠. 네, 0.1회 나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밀도 실험한 경우를 보면 블로어 테스트를 한 건데 이게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이제 단위 제곱미터당 리퀴지 누기 그 면적이 11, 뭐 전체로 따지면 16. 물론 이제 닫았을 때 보통 닫았을 때가 좀 나오는데 이 보통 이 기준에 1, 2, 3, 4, 5 나와 있으면 한 11.5, 15 하면은 거의 5, 6 가장 리퀴한 집 상태에서 실험을 한 꼴이 되나서. 결과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통기구들을 열었을 때는 그보다 더 크게 나오겠죠. 그래서 좀 너무 리키한 집에서 실험한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세 번째 기준 네. 저기 있는 기준 어디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어디 기준은 아니고요. 이게 저 이은규 박사님 이런 논문에서 그 최근 미 같은 데는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50파스칼 압력 차이에서의 그렇죠. 물량이 얼마냐 했을 때 그걸 가지고 기준 등급을 네. 내기거든요. 그런 기준으로 보는 게 어느 정도 미친지 보는데 보통 닫았을 때 그 기밀성이 한 그 0.2회 정도 예. 나오면 그게 보통 정상적이에요. 근데 여기 기준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 요 기준은 이제 지금 그 면적당 극간 면적으로 따져서 1, 2, 3, 4, 5, 6 등급으로 나눠. 그래서 이 경우에 좀 0.2회가 아니라 거의 그 분양도 0.4회 정도까지 나오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이 자연 풍기구의 역할을 제대로 저희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 이것을 컨템을 이용해서 네트워크 모델 해석을 사실 그대로 해봤는데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이 그 풍기구들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고 오른쪽에가 설치했을 때 그래서 그것이
이런 그 실간 그 통계구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양들이 차이가 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뭐, 별로, 이거는 이제 문이고요. 문을 통해서. 통계가 없는 경우는 이제 문 틈을 통해서 나오게 되고, 이제 통계가 있는 경우는 통계구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되고, 요것은 이제 그, 케이스에 직접 실험한 결과하고 비교했는데, 뭐, 결과는 거의 비슷하게 맞습니다만, 이 결과 자체가 막 좀 미키한 집이 되어서 그렇게 큰 의미는 없었다. 단지 이제, 설치하지 않았을 때하고, 아래 테이블 때 설치했을 때하고 비교해보면, 풍량 변화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만, 주목할 만한 것은 이제 그, 각 실간의 압력 차이가 주먹을 뚫으니까 거의 생기지 않는 걸로,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우리 저 연세대학교 손정호 교수님 팀에서 연구한 건데, 개괄만 말씀드리면, 이런 하이브리드 환기 시스템,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전열 교환기를 설치하는 경우에, 필터의 위치를, 필터의 위치를 이 전열 교환기에 두는 경우하고, 전열 교환기에 두지 않고, 이 말단에다가 빨간 점을 있는 곳에다가, 저압선 필터를 두는 경우에, 그 실내 환경하고 에너지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날까 하는 연구를 좀 했습니다. 발표는 노광철 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연세대학교 노광철입니다. 저희는 먼저 요소 기술로서 필터를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필터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필터는 그 친환경성과 에너지, 저에너지성을 모두 그 관련되어 있는 그 요소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그 저희가 개발한 필터는 아까 앞에서 보셨던 그 일반적으로는 이쪽 전열기관이 쓰게 설치되는 필터가 일반적인 필터인데, 저희가 개발한 필터는 이쪽 덕스 터미널에 설치되는 필터입니다. 이렇게 덕스 터미널에 설치하면 좋은 점은 뭐냐면,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전열기관기를 통해서 들어온 공기들이 상당히 고습이 되게 됩니다. 고습되면은 덕트 내부에서 미생물이 발생할 수 있는 있고, 그 미생물들이 대부분 다 입자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덕트 터미널을 설치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필터를 개발하게 된 배경이 되는 겁니다. 기관의 필터를, 필터 형상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기관의 필터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전열을 교환해서 설치한 필터하고 그 다음에 기관의 필터의 성분 테스트를 먼저 했습니다. 먼저 그 입자 제거 성분을 비교를 했었는데요. 이것은 기존의 전열 교환기 설치한 필터들의 입자 제거 성능을 지금 사이즈별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뭐 네모, 세모, 동그라미, 이거 역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필터의 성능별로 좀 구분을 해보고요. 이쪽에서는 또 오른쪽에 있는 것은 개발된 덕트 터미널에 설치한 필터에 대한 그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능은 이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성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두 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기존에 있던 그 필터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필터 중에서 제일 좋은 것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나서 훨씬 더 배터리 성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친환경성이 좋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그 압력강화량을 비교를 했습니다. 압력강화량을 비교한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운전 비용하고 직결되는 게 압력강화량이거든요. 그래서 압력강화량을 테스트를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그 전열 교환기 설치형 필터 같은 경우에는 운전 조건이 그 일반적인 가정에서 운전 조건은 이 정도 범위인데, 이때 압력강화량을 계산을 해보니까 30에서 100파스칼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개발된 필터 같은 경우에는 그 동일한 운전 조건에서 압력강화량이 한 10에서 30파스칼 정도 나와서 훨씬 더 그 운전 비용에 있어서 절감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 필터를 가지고 목컵 테스트를 했는데, 그 목컵 테스트 결과는 오늘 지금 보이진 않았는데요. 목컵 테스트에서도 그 필터의 제거 효율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필터보다는 훨씬 더 우수한 것으로 나왔고, 그 결과는 여기 말고 다른 그 최종 결과에 보시면 아마 상세히 나와 있을 텐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연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기업에 있는 입자 같은 경우에는 대충 환기량을 얼마큼 해야 되는지, 그럼 어떤 필터를 설치하는 게 훨씬 더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 관심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실내 환경과 에너지 소비에 대한 예측 및 평가에 관한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실내 오염 농도에 관련된 그 이론과 그 다음에
그 운전 비용과 관련된 이론을 이용을 해서 이제 연구를 수행하게 됐는데요. 실내 오염과 관련된 이론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시계를 이용을 했습니다. 이 시계는 그 침기량 뿐만 아니라 실내에서의 발생량, 그 다음에 입자 같은 것들이 벽에 침착되느냐, 그 다음에 환기 성능, 외부에서 그 외부 벤트 급기 대기구에서의 교차 오염 교차오염 비율, 그 다음에 공기 청정기 갖고 있는 성능 등을 모두 고려를 해서 그 실내 정도를 한번 평가를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운전비용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팬을 가동했을 때 운전비용 같은 경우는 팬 파워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런 팬 파워는 그 풍량하고 그 덕트 시스템, 그 다음에 열교환기, 필터에서의 압력과 관련된 함수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압력과 관련된 것을, 압력과 관련된 것을 실제 있는 값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필터에 있는 것, 필터나 열교환기에 관한 압력과 관련된 것, 실제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연구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그림은, 자세한 그림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결론적인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필터들은 여기 나와 있는 미디엄 필터보다 그레이드가 더 안 좋은 필터거든요. 근데 미디엄 필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입자 같은 경우에 환기를 시킨 경우에는 환기를 안 시켰을 때보다 오히려 실내 오염 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필터는 미디엄 필터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그 환경성을 고려했을 때 유리하다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애슐의 65% 비세포 표현된 그 퍼센티지인데 애슐의 65% 같은 경우에는 그 환기 효율이 한 1.0회 정도 돼야지 우리가 환기를 안 시켰을 때 실내 농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왔었고 그 다음에 한 95% 정도 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환기 효율이 한 0.4회 정도 되면 우리가 그 환기를 시키지 않았을 때 입점 정도하고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작은 한 0.3회 정도의 환기량만 유지시켜도 실내 농도가 잘 유지되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들 제안하는 것은 시간당 한 0.4회 정도의 환기량만 유지할 수만 있다면 실내 환경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값은 지금 결과는 보여지지 않았지만 그 아까 운전 비용도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0.4회가 가장 그 적당한 정도 나왔고 지금 현재 있는 0.7회 기준으로 따지면 0.4회로 줬을 때 에너지 비용이 한 5배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이 나왔었습니다. 또 특이한 것은 이 정도의 그레이드를 갖는 필터를 사용해서 실내 환기를 0.6회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가 공기청정기를 그렇게 약하게 틀었을 때의 효과하고 동일한 농도 절감 효과를 나타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했던 연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시하고 있는 0.7회보다 작은 값이 나와서 외국에 있는 그 기계학의 기준 횟수, 횟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을 해봤더니 미국 같은 경우는 0.35회, 그 다음에 스웨덴은 0.5회, 일본은 0.5회로 나왔습니다. 그 스웨덴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습도가 높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미국이나 그런 데보다는 그 환기수가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발표 예정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목표 기여도를 보면은 시공비에는 약 한 45%. 이제 비교한 것이 이제 총체적으로 비교한 게 아니라 이제 아주 국지적으로 부분 부분별로 컴포트도 아까 뭐 홀드드래프트만 봤을 때 에너지도 송풍절이라고 대기량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아까 필터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 에너지가 한 50% 정도 줄어들고 컴포트나 코스트는 약간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차 연도에는 지금까지 1차 연도에 됐던 그 요소기술 필터라든지 캡이라든지 통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전체적인 그 시스템을 구성하는, 통합하는, 해서 이제 실제 그 현장 적용하는 실험을 수행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시간 좀. 수고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하이브리드 환기의 개념이 여러 가지로 쓰이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이제 사실은 한 교수님이 하시는 방식은 3종 환기
배기 중심이고, 지금 혼종교수님은 그 배기를 동시하는 그런 환기 방식이지, 그런 해부리도 환기라는 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해부리도 환기라는 정체는 한 부침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해부리도 환기는 자연 환기와 기계 환기를 병용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해부리도 환기라고 하는데, 저 경우에는 그 순풍 불을 두긴 했지만, 물론 인필트레이션은 발생하겠죠. 근데 배기 팬을 지속적으로 작동함으로써 필요한 게 양을 유지하자라고 하면 3종 환기에 해당한다. 네, 그렇긴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하이브리드 환기를 이제 저 보급형, 저가형으로 본 거고, 저절 환기. 아니, 그러니까 대개 명칭은 네. 그거를 하이브리드 환기라고 이름을 붙이는 게 맞겠느냐,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배기팬에 의해서 그렇게는 자연스러운 삼종환기가 되는데, 적극적으로 외기 도입부를 두고 거기에 어떤 그 온오프 장치라든지 이런 거를 두고서 하는 의미에서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붙이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름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글쎄요. 그래서 그게 그냥 누구나 다 모든 거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는 하이브리드 환기는 이런 거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얘기하는 하이브리드 환기는 이런 거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은 좀 복잡해질 것 같아서 그 개념 정리를 누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 같은 경우는 이해하고 있는 거를 자연 환기와 기계 환기를 병용해서 할 수 있을 때 하이브리드 환기라고 정의한다라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거는 definitely 3종 환기다 이렇게 define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왜냐하면 용어나 이런 게 나중에라도 그것 때문에 이제 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은 한번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이유는 없는데.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예, 저 위에 말하는 건 뭐, 네, 필터. 시험 규격은 애쉬에서 제시한 주요 규격을 사용했습니다. 애쉬 규격이구나. 예. 그리고 실용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제안을 썼습니다. 네. 네. 지금 필터로는 필터를 좀 하신 것 같고, 0.3회 강도 충분하다. 그다음 지금 결론을 내놨죠. 그 이런 셀핑하고 그렇게 하지 않죠? 백 데이터라고 말씀하시는, 실험 데이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밑으로 데이터도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연구할 것은 이론적인 식에다가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어떤 환기 시스템에 대한 거는 필터에 대한 것들, 요소들을 다 집어넣어서 해석을 해봤더니 그런 식의 환기가 나왔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결론을 내리고 싶다시냐? 네. 이게 위험한 경우에요. 아, 그래. 분명히 그 맞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의심이 가서 외국에는 환기 기준이 어떻게든지 확인을 해요. 외국에 좀 한번 예를 들어서 환기 기준은? 네.
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르는 문제에 있어서는 어디에 설치되느냐는 크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고요. 단지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전원 교환기에 먼지가 쌓이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문제는 크게 없을 것 같고 단지 또 문제가 있다면 필터 내에서 미생물이 자라나서 그게 사람한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냐면은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히 때문에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이 뭔가 되는 거라면 5원의 이제 필터를 교체한다는 게 되는 거였어요. 그 당연히 내부에서 필터기만 해주면 정기적으로 교체하고 교체한다는 데에서는 사실 품위할 그쪽에 설치되는 게 편리할 수 있어요. 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한번 새로운 시스템을 생각을 해서 그것이 갖는 어떤 그 에너지 측면이라든가 실내 환경 측면에서 어떻게 된가 하는 것을 지금 연구하고 계시고 오늘은 결론이 사실 굉장히 급하게 나오긴 했는데 슬라이드 맨 끝에 아까 왜 0.35로 나오고 있죠? 네. 저는 그거 그 이유를 거쳐서 그거 알려줬는데 그 굉장히 좀 재밌는 의미 있는 결과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가 환기지수를 정하는 데 있어서 보면 그 실내 오염물질 발생이라든지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어떤 그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윤기 박사님이 아마 거기도 관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포르말데히드의 그 방출 농도를 봤을 때 0.7이 되겠다 해가지고 환기지수로 정했는데 그 지금 실제로 미국 캐나다도 그렇거든요. 0.35회고 보통 그만 한 0.5회 정도 라고 얘기하는데 상대적으로 저런 나라는 우리보다 자재를 사용하는 것들 오염물질 방출이 적거나 또는 그 사람 숫자 대비 실의 볼륨이나 실적으로 봤을 때에 CO2 발생 농도나 이런 거 봤을 때 0.35회 또는 0.5회면은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하겠죠. 우리도 앞으로 아까도 뭐 그런 얘기 잠깐 나왔지만 친환경 소재가 개발이 되고 적용이 되고 하면 사실 0.7회를 유지하지 않아도 0.5회를 낮출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근데 이 연구에서 재밌는 건 한편으로는 거꾸로 계산해보니까 0.4회 정도의 환기 횟수를 가지게 했을 때 팬 파워니 뭐니 해서 환기 시스템의 효율을 최적화해가지고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에너지적인 목적으로 해서 0.4회의 환기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역으로 또 실내 어떤 그 친환경 소재의 적용이라든지 이런 조건을 찾아내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조건에 맞게끔 만든 다음에 우리 환기에서 0.4회까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자. 저는 그런 관점도 굉장히 좋은 제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있게 봤었거든요. 예, 시간 관계상 일단 질문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